자, 확률 분포는 뭐냐면, 확률 분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수 분포표다. 도수 분포표라는 말입니다. 확률 분포는. 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막대 그래프 그리죠? 1학년 몇 명, 2학년 몇 명, 3학년 몇 명, 막대 그래프 그리죠? 그게 확률 분포라는 말이에요. 즉, 각각의 값이, 아까 전에 성별, 그러면 남자 몇 퍼센트, 여자 몇 퍼센트, 이걸 그리면, 퍼센테이지가 꼭 확률이라 그랬죠? 전체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니까 결국은 도수분포표의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확률분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규칙이 있죠. 다 더하면 뭐예요? 1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전체를 넘어갈 수는 없죠,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의 퍼센테이지니까 전부 다. 1이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죠. 확률이.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이런 말은 없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실험. 이거는 이런 거는 이제 경우의 수. 자, 동전 두번 던진다. 확률로 해볼까요? 경우의 수가 몇개 나오나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산. 무슨 법칙? 곱셈의 법칙. 이제 딱 나와야죠. 무슨 법칙? 곱셈의 법칙. 동전 한번 던질 때 뭐가 경우의 수가 뭐 있죠? 앞뒤니까 두 개. 또 던졌다 앞뒤 두 개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이게 곱셈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머릿속에 탁탁 와 닿아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니까 4번 네 개가 나온다. 종류가. 자,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x를 뭐로 정의하냐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정의할 거냐? 아니면 동전의 앞, 동전의 뒤를 정할 거냐? 요거 좀 잘못됐어요. t는 0이고 h가 1이에요. 죄송해요. 좀 잘못됐어요. 자, H, 앞면을 1로 봤을 때, 뒷면, 뒷면이니까 뭐예요? 이거를 0으로 보고, 모두 뒷면인 거는. 하나라도 앞면이 있는 거를 1, 모두 다 앞면은 2. 그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확률 변수는, 야, 얘는 이걸로 정의하자. 이걸로 정의하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총 나올 수 있는 개수의 수를 이렇게 정리하죠? 그죠? 자, 얘는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총 4개 중에 한건 나왔죠? 그러니까 4분의 1.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 확률로 따지면? 확률로 따지면 25%. 똑같다 그랬잖아요. 확률이라는 얘기를 하면 괜히 어려워하지 말라니까. 전체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니까 결국 뭐예요? 총 4개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 확률로 따지면 25%, 똑같은 얘기라 그랬죠. 자,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은 총 4개 중에 두 건이 있었죠? 4분의 2.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 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0%, 확률로 얘기하면 50%. 똑같은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퍼센테이지라는 말을 자꾸 약간 돌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확률이라는 말로 용어를 살짝 변경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든 확률과 모든 퍼센트는 뭐예요? 식이 똑같아요. 전체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 또는 그게 있는 개수를 나타내는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하나는 퍼센테이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하나는 확률이라는 이름을 부르죠. 그 확률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괜히 뭐가 있어 보이고 되게 어려워 보이고 뭔가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전에 성별, 그러면 남자, 여자 이렇게 값이 들어갈 수 있죠. 학년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경영학부의 정원이 50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를 막 이렇게 구할 텐데, 자, 확률 변수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p의 x는 자, 또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x는 뭐예요? 경영학부 학생 수예요. 자, x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구할 때는 뭐예요? 50명, 정원이 50명인데 50명이 다 등록할 확률이니까 뭐예요? x는 한명 등록했을 때 1, 두명 등록했을 때 2. 세명 등록했을 때 3. 해서 몇 번까지 갈수 있어요? X는 50번까지 가는 거예요. 값이 뭐가 들어가요? X는 등록생 수고요. 값은 0, 1, 2, 3, 4, 5, 6, 7, 8, 9 해서 쭉돼 있죠. 아, 60명까지 이제 했으니까
아, 50이긴 해요. 그죠? 50이죠? 제가 잘못 써놨네. 60이 아니고 50명이네. 그죠? 예. 네. 자, 밑에는 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K서비스 센터는 직원이 5분당 2회 전화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9시에서 12시 사이에 많은 전화가 몰리는데 평균 1.5회 전화 온다고 했을 때 뭐 5분에 2회 전화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식 구하는 건 배울 건데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X는? X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X를 뭘로 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5분에 몇 회의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X는 전화 건수겠죠. 지금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확률 변수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싶은 건지를 구하는 거예요. 앞에는 뭐예요? 등록생 수를 구하고 싶은 거다. 얘는 뭐예요? 전화 수예요. 그래서 한 건도 안 왔을 때, 한 건 왔을 때, 두 건 왔을 때 얘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개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K자동차에 납품하는 Y타이어의 결함률은 0.1%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싶은 문제는 5,000개의 타이어가 납품되었을 때 결함이 있는 타이어 개수가 6개 미만일 확률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때 필요한 확률 변수는 말이 어렵죠? 다른 쉬운 말로 하면은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변수는 뭐예요? 뭘 파악해야지 우리가 결함률을 파악할 수가 있죠? 결함률? 아니면 뭐예요? 결함이 있는 타이어의 수죠. 그죠? 타이어 결함수. 결함이 있는 타이어의 수. 그래서 타이어가 결함이 5,000개 중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 있었다, 두 개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확률 변수라는 말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질적 변수, 연속 변수가 결국 확률 변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 어, 여기서 보고 싶은 게 뭐지? 여기서 변수가 뭐지? 이걸 찾아내야 된다. 여기는 아, 이거는 우리가 내가 알려면 등록생 수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전화 건수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세 번째 문제에서는 아, 결함이 있는 타이어 개수가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확률 변수, 여태까지 배웠던 질적 변수, 연속 변수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만 조금씩 바꿔놓으니까 헷갈리는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변수를 뭘 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문제만 나갈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문제가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변수를 골라내서 그걸 계산하고 막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자,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확률 분포가 있고요. 없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전에 확률 분포는 뭐에서 뭘 사이의 값을 갖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앞에 두 가지 조건이죠. 자, 이 중에서 확률 분포가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1번은 다 더하면은 뭐가 돼요? 1이 되죠.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두 조건을 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얘는 확률 변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아,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때 에러가 날까 봐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합이 1이 넘죠. 자, 그래서 문제가 있네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확률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죠? 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다 맞죠? 응? 응. 자, 다 더하면 확률은 다 더하면 1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X값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수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죠. 확률이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지. 확률은 전체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인데 그 사건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값은 어떻게 돼요? 오늘 영하 5도야. 영하 5도가 될 확률.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충분히? 그죠? 당연히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값은. 단 확률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산분포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평균을 봐왔죠?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기대값 이런 거 혹시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되면은 머리가 복잡했을 건데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를 왜 배우느냐?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도수 분포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만들 수 있죠?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중에서 무슨 평균이 있었어요? 가중평균. 자, 이거를 백데이터로 깔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평균을 구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평균을 구해요. 다 더해서 n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결석 일수가 한 건도 없는 사람, 한 번 결석한 사람, 세 번 결석한 사람 쭉 맞죠? 총 100명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100명의 평균 결석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그러면 쭉 계산하면 돼요. 우리 산술 평균 했듯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상 확률 분포 X는 결석 일수지 아까 전에 한 번도 결석 안 한 학생이 몇 명이에요? 40명이었네요. 한 명 결석한 애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P는 probability, 확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확률은 100분의 40이니까 40% 또는 0.4. 그죠? 정수로 하면은, 그러니까 소수로 하면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옆에 이거 봤죠? 막대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확률과 우리가 알고 있는 도수분포표의 퍼센테이지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이 확률 분포를 저걸 왜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굳이 도수분포표의 퍼센테이지라고 얘기를 안 하고 왜 확률 분포라는 말을 용어를 써가면서 저걸 굳이 왜 배우지? 그리고 저게 뭐랑 연결되지? 우리가 뭐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오차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과 연결된다 그랬죠. 야, 이거하고 오차 범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 확률 분포라는 거.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왜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면서 그걸 가지고 오차 범위를 왜 배우려고 하는 거지? 그걸 배우려는 얘기예요. 자, 이겁니다. 통계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 1에 결석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좀 틀렸네요. 그죠? X1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35%. 35%는 어떻게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전체 100명 중에 결석 한 번 하는 학생이 35명, 그래서 35% 확률로 35%.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에 결석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35%. 100명 중에 35명이 1에 결석했으니까. 그죠? 뭐냐면은 내가 그 안에 35명 안에 포함될 확률은 3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3회 이상 결석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확률은? 100명 중에 3번 결석한 사람, 4번 결석한 사람을 더하면 되죠? 앞에 걸로 가자면, 앞에 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 7명 더하기 3명 하니까 총 10명이네요. 맞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학생 수를 안 하고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굳이 확률로 하면 어떻게 돼요? 0.07 더하기 0.03이니까 1.0, 그죠? 아, 0.1, 그죠? 죄송해요. 0.1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통계학을 수업 듣는 학생이 1회 미만 결석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요거 더하기 요거죠? 아, 1회 미만. 1회 미만이니까 1회가 포함이 안 되네요. 미만이면. 아, 그렇지. 맞네. 1회 미만이면 1회가 빠지니까 0.4겠죠. 아, 요걸 잘못 썼네, 그러면. 1회 이하. 이하라는 말을 써야죠. 제가 잘못 썼어요. 1회 이하일 확률은 1하고 2회니까, 0회니까. 그죠? 알죠? 이하는 포함이 되는 거고 미만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우리 올려놓을 때는 지금 수정해서 올려놔야 되겠다. 자, 그런데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대값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대값이 expected value이고 기대값을 해서 이걸 막 계산해서 뭐 기대값을 막 구해요. 기대값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해서 평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균을 확률 분포를 알면 이 확률 분포는 결국은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요거를 곱해서 나오는 게 확률의 평균의 개념입니다. 자, 요 뒤에 거를 잠깐 볼까요? 자, 로 데이터를 받고 봤습니다. 로 데이터에 쭉 나와 있어요. 0부터 해서. 자, 우리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다 해서 100분에 다 더한 총값을 내주면 0.98. 자, 이렇게 배웠죠?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죠? 이제 산술 평균 계산하는 방법. 자, 그런데 로 데이터가 없이 이런 표가 주어졌어요. 앞에 표처럼. 전체 학생 결석 일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알아요. 확률을.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균을 구할 수 있느냐? 자, 잘 보시면은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예요. 자, 40%라는 말은 뭐예요? 1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40명이 결석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0, 0이 40번이라는 말이죠. 0,0,0,0,0,0,0,0을 40번 해놓으면 돼요. 맞죠? 당연한 얘기죠? 1회가 35%죠? 그러면 1이 1111이 몇 명이에요, 앞에? 35명. 여태까지 우리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딱 가리고 퍼센테이지만 확률로 딱 나타내주면 그때부터 막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0이 40명이 있고요. 1회 결석한 사람이 35명이 있고요. 35%니까. 요 학생 수는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회 결석한 사람은 15명, 15%. 3회 결석한 사람은 7%. 4회 결석한 사람은 3%.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 얘하고 얘하고 곱해주는 거죠. 확률하고 이 확률과 얘를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오면 0.98. 요걸 기대값이라고 나왔는데 수학 시간에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줬는데 이 기대값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중평균. 즉 원래 했죠? 기대값 곱하기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는 거. 확률이 가중치를 준 거죠. 0회 한 사람,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0회 결석한 사람이 전체 중에 40%가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이 40회, 1이 35번, 2가 15번,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이 값들을 다 이용해서 다 더해주면 뭐가 돼요? 0.98이 나와요. 뒤에 보시는 이걸 계산한 거랑 앞에 계산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로 데이터를 막 분석해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확률 분포를 알면 쉽게 계산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결국은 우리가 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잖아요. 2차 자료로. 분석을 하면서 도수 분포표도 만들고 그래프도 그리고 그게 결국은 다 확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굳이 로 데이터가 없다. 저는 로 데이터가 없어서 평균 못 구해요. 이게 아니고요. 이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 변수를 이용해서 당연히 평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산하나 확률로 만들어서 계산하나 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확률을 어렵게 따지지 말고 확률은 도수분포표다. 그거를 다른 말로 부르는 게 확률 변수,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오차 범위까지 계산하는 건 안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나중에 좀 계산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몇 가지 우리가 경영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이걸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